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 실기 시험 대비 합격 설명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또는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관리사 시험이 출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예상한 부분과 조금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당황을 좀 많이 하셨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시험을 갖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이 좀 깊어질 텐데요. 자, 어떻게 준비하면은 내년도 시험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출제 기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기 과목별 출제 기준 및 학습 우선순위에서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개념하고 원리를 포함해서 출제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들어 있는데요. 어떤 게냐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무 중심된 즉 실무 관련된 문제 출제를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실무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그렇다 경험을 다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을 다 쌓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실무는요, 우리가 관리사를 취득하고 처음에 나가서 첫 발을 디뎠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접하는 기초 수준의 그런 기초 능력의 실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야만이 실제 취득해서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정의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방향은 여기서 봤을 때 실무 중심의 문제가 비중이 높아지겠구나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개념과 원리를 포함해서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을 갖다 묻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회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것도 물었냐면 증발열, 그다음에 응축열, 이거 관련된 그리고 물외 상평도 같은 이런 문제를 물어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특성에 대해서 물어볼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점검 실무 행정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점검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기구가 있고, 소방시설 점검 실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공부 순서는 점검 실무가 당연히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점검 절차가 최근에 들어서는 출제 빈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요. 자, 그거보다는 실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고장 원인. 그 다음에 문제점 해결. 자, 그리고 성능 시험. 자, 이런 부분 같은 그런 점검 실무적인 문제를 비중을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점검기구 사용법은 최근에 들어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출제를 할수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관련된 법규, 서술하는 그런 쪽으로 추출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로 점검 실무 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개념, 그리고 동작 원리, 설별 동작 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남한테 설명할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검 절차, 점검 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기구 사용법, 그 다음에 점검 절차는 이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설비별 점검 절차 정도는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것이 이제 좋지요. 이제 그게 있어야 이제 점검하는데 좀 수월하게 들어갈 거니까. 자, 설계 시공 보겠습니다. 네, 소방설 설계 시공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시설하고 이제 전기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설비가 기계시설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얘가 1번 그리고 전기시설은 2번 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이고요. 마찬가지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전에는 이제 이 화재안전 기준 위주로 이제 학습을 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계산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요거 말고 우리 소방 수리학이라는 거 이제 1차 과목이죠. 수리학 또는 유체 관련된 거 이런 유체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마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얘가 뭐 7이고 3이고 또는 6대 4다 이렇게 됐으면 자 얘가 그럼 6이고 얘가 4 이런 식의 비중이 예, 바뀔 가능성이 또 자, 많다. 아니면 이제 5대 5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이제 5대 5로 나오는 아니면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화전 기준에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는 아마 이런 가능성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전 기준은 이제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에다가 어떤 걸 더해셔야 되면 예, 바로 수리학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셔야 될 게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인데 자, 기술사나 우연물 기능장 건축사, 기계설비 기술사 등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예, 설계 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볼 수 있어요? 자, 시험을 이제 점검 실무 행정 한 과목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점검 실무 행정 면제되니까 이번들은 이제 설계 및 시공만 이제 시험 응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5년에 자, 위에 있는 이런 자격을 갖다 주면은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점검 실무든 설계 시공 간에 선택해서 하나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단서입니다. 그럼 점검 실무 행정만 하나 보고 설계 시공만 하나 봐서 이제 우리가 이제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자체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과목만 시험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비중, 즉 가능성이 자, 그리 높지 보이진 않아요.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과목에서 60점을 갖다 맞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다양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점검 실무 행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점검 실무 행정만 설계 시공에 관련된 그런 계산이든가 기준 서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설계 시공에만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런 것들이 저렇게 이제 크로스 되기 시작했어요. 크로스 체킹이. 그래서 점검만 하나 보시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공만 보시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고장 원인, 점검 방법, 성능 시험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학습을 갖다 같이 해 주셔야만이 자,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유형이 나왔을 때 점수를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면제를 받지 말고 두 과목을 다 보셔라. 이렇게 좀 주변에 권장을 좀 해 드립니다. 자, 왜냐면 60점을 못 맞아도 한 과목에서 50점 맞고 다른 과목에서 뭐 70점 맞으면 합격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한 과목만 하면은 그 집중해서 6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지만 학습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가면은 하나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험 출제 유형 자체가 뭐냐면 과목을 선택해서 보시는 분한테 유리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두 과목을 다 공부하신 분의 유리하게끔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험 방법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점검 실명정은
오전 9시 반부터 11시까지 90분 동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공은 12시부터 1시 반까지 마찬가지로 90분 동안 이렇게 응시가 됩니다. 자, 광학별 생문학식이 큰 게 3개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1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문제가 있고요. 또 동그라미 1, 2, 3, 4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소문항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 보통 광학별 18개에서 20문항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논술형이고요. 그러면 세문항이니까 30점짜리, 3점짜리, 40점 아래짜리 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5개에서 6문제, 그죠? 많게는 7문제까지 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6문제씩만 잡아도 얘가 지금 몇 문제가 됩니까? 6개만 잡아도 18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8개에서 이제 2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라도 다 보시면은 이제 하루에 이제 시험을 갖다 보시는 거니까 이제 오전에 시험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정오부터 시험을 갖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과목 면제 받으신 분들은 뭐다 설계원 보겠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시험을 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합격 결정 기준은 이제 5명 채점해 가지고요. 이제 가장 높은 최고하고 채점 빼고 세 분 거 점수를 더해가지고 평균 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333 뭐 이런 식의 점수가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더해가지고 이제 나누기 3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계 시공인데요. 자, 7회부터 17회까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계산 문제와 설정 문제인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7회 때 이제 보면 27점, 이제 서수형이 73점 이렇게 나왔다가 쭉 와서 15, 16, 17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중 자체가.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 물론 계산 문제가 7, 쓰는 게 3 이렇게 된 적도 있었지만 전체로 보면은 거의 5대 5에 맞춰서 이제 출제되는 자, 그런 경향을 갖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의 5대 5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가 많이 늘어났어요? 쓰는 그런 문제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수형 문제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화전 기준 수시요. 자, 기준 쓰는 거 있고요. 자, 또 하나 뭐예요? 개념. 그 다음에 원리. 자, 이런 거 쓰시오. 자, 그런 유형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전 기준에, 자, 전체 비용 보면은, 이제 최근 걸, 이제 15회차 또 볼까요? 15회차 같은 경우는 화전 기준이 79점 나왔고, 기타가 21점 나왔습니다. 자, 근데 15회, 16회를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54점, 64점, 46점, 36점,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전 기준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나머지 기타니까 어디에 관련돼? 유체에 관련돼 또는 뭐 전기에 관련돼 이런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화전 기준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화전 기준에 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변별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뭐 화전 기준만 하면은 뭐 붙는 시험이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화전 기준 비중 줄이고, 줄이고요. 다른 그런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술사적인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형이. 자, 그러면 이제 18회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수리학 부분 여기 이제 33점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화전 기준은 57점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형식 승인이 10점이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형식 승인이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거의 뭐 맞추신 분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을 딱 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추라고 낸 게 아니고 이제 틀리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버리는 점수고. 그러면 전체 봤을 때 수리학이 33점, 그 다음에 화장규칙이 57점.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비중 봤을 때는 얘랑 얘랑 합쳐버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5대, 한 6대 4 정도 이렇게 되겠죠? 비중을 봤을 때는 얼추 맞고요. 그 다음에 쓰는 문제가 12, 16이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은 몇 점? 28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그러면 72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비중이 이제 높았던 거는 시험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8회 시험은 이제 어떤 분이 실수를 이제 누가 덜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제 사실 요 18회 시험도 이제 언뜻 보기에는 좀 쉬운 쉽다고 생각이 되지만 곳곳에 이런 이제 함정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이렇게 충실하게 닦이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이제 그런 정도 시험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18회 유형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 문제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절개 시공은. 자, 그 다음에 점검 실무 행정이요. 자, 7회부터 17회까지인데 일단 이제 구분하면 화전 기준, 법규, 자체 성공 시, 시험 개통도 밸브에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자,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7회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고요. 개통도도 9회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이런 것도 이제 10회 이후에 이제 쭉 안 나오다가 16, 17회 이때 시험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시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자체 점검 고시.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종합이나 작동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합. 자, 그 다음에 작동, 이제 도시기호. 자, 그리고 이제 외관 점검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련 법규. 법규도 지금 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화전균 기준도 9회 때 빼고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전균 안 할 수가 없죠. 네, 관련 법규 안 할 수도 없고 자체 전공 고시 해야죠. 종합이나 작동이나 외관이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인데 얘가 바로 뭐야, 실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고장 원인, 고장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 해결 방법. 자, 그리고 이제 성능 시험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요거 큰 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18회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시죠. 18회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니까. 자, 18회 때는요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갖다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뒤집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실무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실무형 문제가 26점이 나왔습니다. 아령 수신기 관련해서 10점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 고장 관련해서 11점, 동력 제어반 그런 관련해서 5점, 이렇게 26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전 기준 서술이 19점, 이제 그 전에는 뭐 20몇 점이 나오다가 좀 줄었지요. 그 다음에 법규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법규 관련된 문제가 이제 14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감지 관련해서 얘가 이제 시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9점이 출제가 됐고요. 자체 점검 고시. 자, 여기가 22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항상 나오는 그 유형이죠. 그래서 종합작동이 10점 나왔고, 외관 점검 4점. 이제 도시기호가 8점인데, 자, 특히 도시기호,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바로 이제 상당 길이 관련해가지고, 도시기호 그리고 요 순서대로, 마찰 눈질이 큰 순서대로 이제 표현하는 거. 자, 그런 분이 나와서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자, 10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설 통축 케이블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Y형과 델타형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전력이, 비상 전력이 누수한 부위가 나오는 이제 고대용 증명에 관련된 거, 이게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로 봐서는 법규 관련된 게 줄었고 화전 기준 관련된 게 줄다 보니까 이제
특히요, 요거 위주로 공부했으면 점수가 상당히 안 나오고, 특히 실무형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이제 지금 실무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거를 물어봤는지가 정확히 와닿지 못하 보니까 못 쓰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막 썼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공백으로 놔두고 나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0점대 이제 정도 나오면 이제 잘 보신 분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시험 점수가 이제 분포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한 50점대 중후반 정도가 잘 보신 분들이고 대다수가 한 3, 40점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정도로 안 쓰신 분이 많단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실무형 관련된 거는 다양한 그런 실무 경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쓰게 되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 공백을 두면 안 되고 뭐라도 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면 자, 시험 문제를 딱 받아가지고 얘 펼쳐봅니다. 펼쳐봐서 내가 점수가 60점 안 나올 것 같더라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60점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도 6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평가 같지만 얘는 나름대로의 뭐냐면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시험 잘못 보면 나도 못볼수 있는 거고요. 남이 잘 보면 나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누구나 잘 보면은 상대도 봤을 때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타이트하게 채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시험을 잘못 봤으면 조금의 더쓴 사람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합격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히려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공백을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스치고 나오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절대 공백을 두지 마세요. 아는 거라도 쓰고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느냐? 자, 보죠. 점검실 명령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전 기준 공부 전략입니다. 화전 기준. 자, 1번. 맹목적인 암기보다 이해 유지 학습이 필요하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화전 기준 딱 보고서 설치 기준이 4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 6개 있는 거. 자, 이거 위주로만 막 외우셨어요. 네, 그리고 저 구석에는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왜? 안 나오겠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유형은 전체를 다 써가지고 통으로서도 뭐 10점, 15점. 그래서 그거 못 외우신 분은 불합격. 자, 이런 식의 유형을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만약에 10가지 수시오. 기준 10가지 있습니다. 10가지 다 쓰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를 주어지고 나머지를 채워 써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문장을 쭉 찍어서 중간중간에 빈칸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만한 내용을 쓰셔. 이런 유형. 그즉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 실기 유형의 가로채기 형태라든가. 그리고 용어 정의. 짧은 기준부터 물어보는 그런 문제나. 그러니까 18회 때 그게 나온 거예요. 용어 정의하고 짧은 기준 쓰는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프링클러 화전 기준 같은 거 보면 헤드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만약에 물어봤을 때 헤드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천장 반자 또는 덕트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피난용 기구. 자, 피난 기구를 어떻게 부착해야 되는가? 이제 부착 방법. 자, 그 다음에 미끄럼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이런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죠. 또 피난기구 뭐 나왔습니까? 소화, 피난 또는 소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서 가로에 있는 그 내용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보신 분한테 유리하게끔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전체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짧은 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짧은 거. 한 줄짜리, 두 줄짜리부터. 이제 그게 또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자, 짧은 기준부터 상세하게 암기를 하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네 번째는
출제 유형의 변화를 읽어라. 그래서 전체 기준 썼을 때 과거에 의해서 전체 기준 썼단 말이에요. 쭉 쓰는 거. 자, 요게 일부 기준 서술형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일부 기준 서술화 되면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출제가 줄을 이룰 거다. 그래서 이런 가로채기 형태라든가 짧은 기준 그리고 1분 기준 쓰는 거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외우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짧게 짧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기사실기 유형의 이제 그런 화장 기준 관련된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검 실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실무형 문제를 대비하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설비열 고장 원인 대책을 정리하자.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현장 적응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교재를 통해서 이제 실무형 문제를 많이 접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위주로, 간단한 거 위주로. 자, 먼저 보셔야만이 이제 이런 것들 대비 가능. 절대 어려운 유형은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간단한 거 위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 기본 개념. 자, 세 번째. 설비별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을 함께 정리하자. 그러니까 10번 할 때 나왔던 그 유형이 있잖아요. 이제 다중이 없어요. 단위, 스프링클 설비, 종합 점검 항목과 작동 기능 점검 항목 같이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외관 점검표, 안전시설 등 세부 점검표를 정리하자. 아, 그러니까 외관 점검표 뭐 10% 할 때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다섯 번째, 점검 현장에 활용되는 계산 문제를 정리하자. 계산, 기본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원 계산을 해야 되죠. 양정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동기 용량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최소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게 뭐예요? 차. 이런 것들. 자, 설비별 동작 원리 정리하자. 그럼 얘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여러분이 나가시면 동작 원리를 알아야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이 빨라져.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법령이. 그리고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먼저 정리하자. 쉬운 것부터. 자, 왜? 쉬운 게 반드시 60점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60점이고요. 중간이 20점이고 어려운 게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공부해도 안 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80점인데 80점 중에서 내가 실수를 줄이면 몇 점 맞는 거예요? 80점 맞는 거고요. 실수를 좀 하시면은 뭐 70점 맞는 거 실수 많이 했다 그러면 6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잡으면 합격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합격이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관리사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하다가 나중에 되면요 쉬운 게 좀 시시한가 봐요. 그래서 쉬운 걸 다 버려버리고 자꾸 어려운 걸 쫓아가요. 어려운 거를. 그럼 뭐요? 20점을 맞으려고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이 점점점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기본도 그만큼 잊어먹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설계시공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계산 공식하고 기본 단위 반드시 정리하자. 자,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본 단위. 그래서 기본 단위 잊어먹어가지고 우리가 못 푼 문제. 예를 들어서 유량이다. 유량 Q는 AV예요. 그럼 요거의 유량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 자, 세제곱에다가 얘가 초당인데 이게 초당인지 요놈이 분당인지 이게 헷갈리시면 그다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얘가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다. 어? 그 다음에 V도 유속이잖아요. 유속. 얘가 유속인데 보면 그래서 옥내수 화전 같은 경우는 화전 기준상에서 자 4m/s 이하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가지 배관할 때가 얼마 되어 있어요. 자 6. 그 다음에 기타 배관할 때가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하로 해라. 근데 이게 헷갈려서 뭐 얘가 10이고 얘가 6이라든가 어? 또는 뭐 얘가 4라든가 또 옛날에 뭐 3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장하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몰랐던 내용이 아니에요. 잠시 헷갈렸던 얘기예요. 그러면 헷갈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모르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제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기본 개념 정리하자. 그다음에 소방 전기, 기계 일반에 관련된 기초 이론을 충분히 숙지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좀 하세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자, 네 번째,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그 문제이면 쉬운 문제 속 반드시 실제 답안지 풀어서 실수를 줄여라 이거예요. 문제이면 쉽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안 풀고요. 눈으로 풀어요. 아, 눈으로 풀고 책을 보더라도 아 이거 쉬우니까 넘어가 다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막상 쉬운 문제 나오면 어? 이거 이게 아닌데 답이 안 나오는데 어, 왜 그렇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눈으로만 풀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에 나와도 못 푸는 거예요. 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60점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설계 시공에서. 그러면 시험을 한번 가보세요. 또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험 볼 땐 쉬워요. 근데 보고 나서 이런 가답안이 올라갈 때 확인해 보면 내가 실수한 것들이 하나 두 개씩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쌓이면은 점수가 안 나오게 되고요. 이제 또 불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발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데요. 쉬운 걸수록 반드시 답안지에 풀어서 쓰는 그런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다 풀리면 그건 X치고 안 푸시면 되잖아요. 자, 다섯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들자. 실수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왜 실수했는가? 단위 잘못 생각했나? 공식을 잘못 기억했나? 오, 적용을 접했나? 계산기를 잘못 눌렀나? 자, 그런 것들을 다 기재한다 이게. 설비별 성능 시험망을 정리하자. 예, 기본에 충실하라. 그럼 합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 60에 중간 20에 어려운 거 2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이제 버리세요. 그러니까 80점에서 실수 줄여가지고 70점대 후반이 맞는 거, 자 이게 합격의 지름길이란 얘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 기출 문제로 답안지 작성 시간을 연습하자. 실전에 큰 도움이 된다. 매일 시험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관리를 염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냐 시간 관계 없이 막 푸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시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계도 좀 준비하시고. 시계, 스탑워치 있잖아요, 스탑워치. 제가 옛날에 이제 시험 볼 때 스탑워치 썼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당 배정 시간 딱 돼가지고 요거 시계 보면서 이제 문제 풀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교재를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은. 자, 실기강의 교재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편으로 알 수 있는데, 화전 기준, 소방 관련 법령, 그 다음에 실기, 설계 시공하고 점검 실무 행정, 이렇게 이제 두 권입니다. 자, 실기 강좌는요, 이제 화전 기준, 그 다음에 점검 실무, 설계 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인 과목이 바로 이제 화전 기준이 관련되겠죠. 자, 화전 기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관리사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또 가장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 시험의 바이블이다. 자, 그래서 설비별 이제 화전 기준 해석과 자, 이해도 향상. 자, 요거에 초점 맞춰 가지고 강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실무 사진,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화전 기술 접목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 이제 설계에 적용되는 기준과 점검에 적용되는 기준 함께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현재 수방시설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전 기준부터 먼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했다 해주셔야 되고요. 화전 기준이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설계 시공, 점검 실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지를 한 상태로 넘어가야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전에 출제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공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다고 공부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점검 실무인데요. 점검 실무는 이제 진행 순화가 핵심 요약 정리하고 설비별 점검 실무, 설비별 점검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자, 7회부터 이제 18회까지 되어 있고요. 핵심 요약 정리는 이제 압력 설정, 그 다음에 도통시험, 작동시험 하는 거, 자, 명칭계수, 개통도. 자, 이산화탄소 청정인데, 청정은 이제 사실 명칭이 법적으로는 이제 할로겐 화합물, 자, 요거 및 불활성 기체잖아요. 기체. 자, 소화 설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설비 비교해서 저압식과 고압식이 있고요. 그 다음 혼합 방식 자체 점검. 이제 소방 안정 대상물 안정관리 보좌 설명 기준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요약 정리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설비별 이제 점검 실무예요. 그래서 도시교 들어갔고 사용법. 그 다음에 소방설별 점검 들어가서 동작순서 점검과 성능시험 고장원인 문제점 해결.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교재보다도 고장원이나 이런 것들 시험에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수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없던 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출제 기준에 이제 변화라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토대해서 더 넣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현장 실무 사진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실명 문제를 대폭 수록해서 최신 겨량을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 기준 관련 서술 문제는 이제 교재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 점검 실무에 해당이 됐고요. 그럼 화전 기준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럼 화전 기준 강의에 보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업로드한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이제 자료가 올라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점검 질문은 순수하게 이제 점검 질문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기준이 일부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기능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설비별 점검표요. 그 다음에 종합 작동 외관 점검표 관련된 거 다 들어가 있죠. 자, 소방 관련 법령은 이제 기본법, 시설법, 공사법, 다중요소법, 위험물 안전관리, 초고층 재난관리,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기준, 건축물 설비, 발코니 구조 변경 절차, 자동방화 셔터 여기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차별 기출문제는요, 자, 7회부터 18회까지 이렇게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계 시공 보죠. 설계 시공은 이제 핵심 내용 계단목 시공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도록이면, 자, 5회 또 이상을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개 정리가 안 되면요, 문제 풀어도 의미가 없어요. 예, 저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회차별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관리 하시는 요령을 여기서 터득해서 배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진 그런 정보를 모두 다 수록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하고 계산 공식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아마 정리가 빠르실 거예요. 자, 소방기계 일반 전기, 화전 기준, 우연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 특히 이제 우연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많이 수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출제가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수록을 해놨는데, 언젠가는 제 출제가 될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 기본을 충실하게 넣어놨습니다. 교재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문제는 교재에 수록을 했잖아요. 세배. 어차피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나 안 하나,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 중간 문제까지. 그래서 전체로 다뤘을 때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교재를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유형은 절대 어렵게 출제 안 됩니다. 근데 공부는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부터 잡고 그러고 나서 어려운 걸더 보고 싶으면 다른 교재 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이제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이제 슬림하게 그런 문제만 수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없는 거는요, 제가 추가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업로드 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회차별 기출 문제가 7회부터 이제 18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 면제 따로 이제 강제 선택은 어떻게 했느냐. 굳이 이제 면제를 받고 싶으시면. 자, 면제자가 아닐 때는 이제 화전 기준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점검 순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 시공 면제 받으신 분은 이제 화전 기준하고 점검 실무 가시면 되고요. 점검 실무 면제하신 분은 화전 기준과 이제 설계 시공 요 순서로 이제 이렇게 강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설계 시공입니다. 자,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묻는 자, 이런 시험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거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 문제하고 이제 이런 개념 묻는 거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요거 준비해야 되겠죠? 개념 원리. 그러다 보니까 설립별 동작 원리, 동작 순서 등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기본 계산 문제 풀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점검 실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무형 문제와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또한 생각을 요하는 문제도 일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쓰는 거.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위기 관리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뭐쓸수 있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뭘 해도 쓰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도 답을 채워서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란으로 두면 점수를 갖다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중에 하나예요. 시험 봐서. 무조건 뭐래도 쓰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합격의 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공란을 딱 둬가지고 59점 맞았는데 뭐래 써가지고 6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줄수 있는 건 뭐예요? 뭐래도 써 있어야 점수를 주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점수 못 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든 없든 아시는 대로 다 채워 쓰고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인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쓰면 남들보다 빨리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볼때 보시면 그냥 딱 보시고 나 합격 못할 것 같았는데 포기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에 앉아 계셔가지고 머리도 쓰고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자, 하루에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단, 뭐에 충실했을 때? 기본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기본을 다 무시하고 어려운 것 쫓아가 절대 다 붙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갖춰나가야 합격의 운이 들어온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에 한 번은 나한테 휴식을 주시고, 자, 그렇게 1년을 충실하게 이렇게 기본기를 잡으면서 쭉 하시면, 이제 바로 19년에는 여러분들이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9년 제 실기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